단풍으로 유명한 명산들만큼이나 가을 여행지로 인기 높은 곳, 노란 은행잎이 절경을 뽐내는 전주 향교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만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들 중 전주 향교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잎에 가려져 있던 전주 향교의 진짜 모습,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혹은 모르고 있던 전주 향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고 가는 전주 향교. 조선시대만 해도 이곳은 유학을 공부하는 교생들만 출입하던 지방의 관학교육기관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공립학교인 셈이다. 조선시대에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지방에서 장려되던 중등교육기관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의 고구려 소수림 왕이 수도인 국내성에 태학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장수왕이 각 지방에 경당을 세워서 그곳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당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져서 향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고려 충렬왕 15년, 유학자 안향에 의해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도입되고 이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해 향교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고려가 멸망한 후에도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은 조선에 의해 향교는 더욱 각광받게 되는데 그 수 또한 고려 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중앙에는 국화, 지방에는 향교의 생도를 더 두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조선시대 향교는 모든 군현에 건립됐는데 당시 전국에 들어선 향교만 200여 곳이 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은 이제 유교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가지고서 통치를 해야 하니까 유교를 백성들이 알아야지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국 후에 일시에 이제 일읍 일향교의 원칙을 세워요. 지금 말하면 한 개 시군에 한 개 향교를 세운다. 전국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교로 통치하니까. 조선 왕조는 유학을 국가 지도 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배척하는 이른바 숭유 배불 정책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 때문에 백성들을 교화하고 유학의 소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할 교육이 필요했던 것. 고려의 향교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지방에 설립돼 국가에서 운영하던 중등교육기관 향교는 중앙의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지방의 작은 성균관이라 할 만큼 건물의 배치가 유사하다. 향교의 건물은 크게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배향 공간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공간으로 나뉜다. 유학 교육기관인 향교는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만큼 공자를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향교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 또한 배향 공간이다. 이곳엔 대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하고 있다. 대성전은 이 배양 공간의 중심 건물로 이른바 오성이라 불리는 중국의 유학자인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아내와 증자, 공자의 손자이자 증자의 제자인 자사, 그리고 공자와 더불어 잘 알려진 맹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 정면에 있는 분이 공자님 영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글자는 위패라고 하는데 대성, 지성, 문성, 왕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시호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부르는 호칭. 지금 돌아가신 뒤니까 대성이라는 것은 크게 이뤘던 아까 이 대성전 거기고 지성이라는 지극한 성인, 아주 그 지대한 성인 이런 뜻이고 문선 왕은 이제 시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복성공, 복성공이고 그 다음에 기국의 술성공, 그 다음에 종성공, 아성공 그렇습니다. 오성이 주위에는 동방 18현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성현 1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들 모두 학문으로 업적을 이룬 인물들로 신라문자 이두를 창안한 설총과 고려시대 주자학을 들여온 안향, 정몽주, 최치원, 김인우, 이등이 배양되고 있다. 지금은 이들의 위패가 오성유와 함께 대성전에 모셔져 있지만 이곳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현이 아닌 중국 유학자들의 위패가 자리하고 있었다. 중국과 사대관계에 있던 조선시대엔 우리나라 성현을 공자와 같은 공간인 대성전에 모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18분이 여기에 모셔져 있죠. 저 최초원부터 그래서 동방 18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8분이 공자와 함께 모셔져 있지 않았어요. 밑에 모셔져 있지. 공자님 대성전에는 중국의 성현들이 모셔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광복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밑에다 모시고 중국 성현을 위에다 모신 건 안 맞지 않냐 해서 우리나라 동방 18연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의 그 배양됐던 분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전주도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주향교도. 근데 전주향교는 얼마 전까지도 동방 18연이 밑에 있었어요. 동무섬에. 그 조선시대 그대로. 그러다 근래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동방 18연을 공자님과 함께 위로 올리고 중국의 성인들을 이제 밑으로 내리고 지금은 이제 전주도 다른 지역 향교와 마찬가지로 바뀌었죠. 대성전 좌우에는 동무와 서무가 자리하고 있다. 대궐을 뜻하는 전자를 사용한 대성전과 달리 행랑을 뜻하는 무자를 사용한 동무 서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성전의 아래격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이곳에도 수많은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계승해온 중국 옛 성현들의 위패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공문 10철, 성조 6현, 그 다음에 중국 7현들을 동무서무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10철로는 공자 제자들로 학문과 덕경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시는 거죠. 전주 향교에선 유학의 초석이 된 공자를 비롯해 모두 51명의 성현을 배양하고 있는데 중등교육기관으로 일컬어지는 향교에 이처럼 수많은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시는 것이 물론 이제 일설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들을 부과합니다마는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학문의 그 진지성, 학문의 절실한 그 학문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과정이랄까? 또는 방편이랄까?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물은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영정과 실제적인 어떤 상징을 우리가 존숭해가면서 이렇게 모색하면서 학문을 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간절한 학문이죠. 잊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간절한 학문적인 분위기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라야 할 만큼 향교에 모셔질 성현을 선정하는 일은 무척이나 신중하게 진행됐다. 인물 선정은 조정에서 직접 담당했다. 회의를 통해 역사적으로 학문이 출중하다고 인정된 학자만을 향교에 배양될 인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율곡과 성운을 배양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치열했다. 인조 1년 1623년에 시작된 이 논의는 무려 58년간 인조, 효종, 현종 등 세 임금의 재위기간을 지나 숙종 때에 이르러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학자들 다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 좀 모셔져야 할 분 같은데 모셔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치 세력하고도 이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많죠. 어? 모셔야 한다, 모셔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내 스승님이나 이렇게는 어떻게든 모시려 하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특히 조선 후기는 붕당 정치가 있었잖아요, 당쟁이. 그러니까 문묘 배양 문제를 놓고서 논란들이 굉장히 거칠게 일어나죠. 이렇게 어려운 검증 과정을 거치는 만큼 조선시대 당시 집안에서 문묘 배양 인물을 배출하는 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인물들 뭐 유명한 특유의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뭐 송시열, 송중길 다 여기에 모셔져 있는데 이 18분 중에 부자지간에 모셔진 그런 집안이 있어요. 사계 김장생하고 신독재 김집. 여기는 부자지간이거든요. 부자지간에 문묘에 이렇게 배양돼서 유일한 그래서 그 집안의 엄청난 자랑. 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래서 그 광산 김씨들이 수첩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한다는 게 그거예요. 전주 향교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이 있는데 강학 공간 서쪽에 자리한 기해성사다. 기해성은 성인을 나오게 했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오성유의 아버지를 모신 곳이다. 개성사는 대성전에 모신 오성유에 대한 그 선친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오성의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의 위패, 그리고 안자의 아버지 안무유의 위패, 그리고 증자의 아버지 증점우 위패와 자사의 아버지 공미의 위패, 그리고 맹자의 아버지 맹격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성사는 다른 향교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 성인이 나오고 공자님이 나오고 또 현인들이 나오려면은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예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개성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성사가 건립된 또 다른 이유는 정랑 이기경이 쓴 기해성사 상량문에 잘 드러나 있다. 향교 제례 예절에 아버지의 자리가 아들보다 아래에 있어 실로 잘못된 점이 있음을 한탄하니 법도를 헤아려 볼 때 제사를 받는데 아버지가 먼저여야 하기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땅을 새로 마련해 건립하였다. 오성위 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곳은 원래 동무와 서무였다고 한다. 때문에 대성전에 있는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됐고 이것이 예절에 어긋난다고 여겨 별도로 개성사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오성의 아버지만을 모시는 개성사는 성균관을 비롯해 주요 향교에 건립됐다. 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전주 향교와 제주 향교에만 남아있다. 지금도 전주 향교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향교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성현들에게 봄가을 석전대제를 지내고 매달 초하루 보름 때는 분향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종교의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유교와 유학은 선비들이 자기 수양하는 학문의 일종이죠. 실제 향교는 제례의 기능보다는 유교를 교육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더 컸습니다.
대성전을 지나면 향교의 교육공간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명륜당과 동제, 서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자리하는 것을 두고 전묘후악배치라 말한다. 향교의 전형적인 배치도로 전주향교가 대표적인 향교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원칙은 이제 전묘후악이에요. 앞에가 문묘가 오고 뒤에가 학교가 오고, 문묘는 공자님이야 이제 유교 성현들 모시는 그런 이제 곳인데, 그러니까 공자님 사당인데, 그게 이제 앞에 오거든요. 원칙 이제 앞에 오고 뒤에 학교가 오는데, 이제 여긴 평지니까 그대로 됐죠. 하지만 다른 향교들을 보면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장수 향교의 경우 전학 후묘로 강당이 앞에 오고 문묘가 뒤쪽에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이 많지 않습니까? 산 언덕 빠진 이런 데들이, 경사진대들이 많으니까 경사진대에는 당연히 이제 문묘가 뒤로 가야죠. 그래야지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전주는 아주 평지에다가 아주 전묘후악으로 이렇게 원칙대로 잘 지어진 그런 향교라고 봐야죠. 대성전 뒤쪽에 자리한 강학공간 그 중심에 명륜당이 자리하고 있다. 명륜이란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 등문공편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라는 문장에서 유래했다. 의미 그대로 명륜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당이다. 향교의 학생은 교생이라고 불렸는데, 양인 이상으로 16세 이상이면 입학이 허용됐다. 교생들이 향교를 찾은 목적은 대부분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였다. 동제와 서제는 교생들의 기숙사로, 향교의 교생들이 기숙하며 학문을 수양했다. 명륜당 앞을 비롯해 향교에서는 어디를 가든 가장 눈에 띄는 건 은행나무다. 전주 향교뿐 아니라 예부터 모든 향교에는 은행나무가 많았다. 곡부에 가면은 이제 그 공자님 이렇게 이제 그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에 가면은 행단이 있어요. 은행나무,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공자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은행나무 밑에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나무가 이게 향교, 유교 쪽에서는 어떤 대명사가 이제 됐던 거죠. 향교 쪽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뭐냐면, 은행나무는 벌레를 안 탄다. 그러니까 유생들도 바르게 자라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향교 분들은 또 말씀을 하시고. 향교의 교생들이 청렴 결백한 선비가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향교의 은행나무들을 더욱 굵고 단단하게 기원했다. 처음으로 향교가 세워진 것은 고려 초이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에 향교가 세워진 것은 유교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입니다. 물론 전주 향교도 고려 후기에 세워졌지만, 당시 전주 향교가 세워졌던 자리는 지금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향교 위치를 옮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 공민왕 때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전주 향교. 당시의 위치는 경기전 담 뒤쪽이었다.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자리는 경기전 이제 뒤쪽, 북쪽의 뒷담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주 향교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주 향교가 가장 먼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경기전의 북쪽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래된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 북쪽 지역에 원래 이제 전주 향교가 있었던데, 갑자기 1410년에 경기전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의 그 어진을 모시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향교에서 이제 긁는 소리가 시끄럽다. 또 뭐 아이들 뭐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대서 그래서 이전한 곳이 지금의 신흥중고등학교가 있는 화산이었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3년경 전주향교는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는데 당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살문 옆에 서 있는 함합이다. 화, 차자, 개, 하마 이곳을 지나가는 자들은 모두 다 함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화산에 있을 때의 이게 함합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주 향교 이쪽 교동으로 이사를 할 때 얘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왜? 뒤에를 보면은 정덕 이제 그 김현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덕 그다음에 이게 김현년. 함합이의 뒤를 보면 정덕 김효년이라 쓰여 있다. 1519년을 뜻하는 것으로 교동으로 이사 온 1603년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전주 향교의 함합이는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어느 세월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부러져 가지고 땅속에 이제 묻혀 있었다고 그래요. 묻혀 있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걸 찾아가지고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이제 물 속에 있다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접합을 해가지고 국립교육기관인 향교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해갔다. 대신 사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서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교육 기능은 서원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제사 기능은 이제 여기는 공자님 있으니까 서원도 그 성현들을 제사 지내지만 서원에 모신 서원과 문매에 모신 공자님하고는 이건 다르죠. 유교의 왕 아니겠습니까? 600년이 넘는 세월 혼란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유교의 전통을 지키며 이어져 온 전주 향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는 한 걸음 비켜서 있는 듯한 전주 향교는 400년 된 은행나무와 함께 이 가을에도 선현들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주 향교는 드라마 촬영지나 단풍 명소로 기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로 전주 향교를 찾는 것도 좋지만 올 가을에 아름다운 풍경만을 눈에 담기보다 향교의 역사 이야기와 옛 선현들의 생각들도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